이제 아까 이정재 씨랑 정호연 씨랑 네. 다 보고 네. 이번엔 또 오영수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시라고도 내가 못 하겠다. 1번. 예. 1번. 그 할아버지. 네. 그분 성함이요? 이 네. 오영수 배우분이 오영수. 계시는데. 오영수. 네. 1944년? 44년? 10월 19일인데 어 본명이 오세강 씨로 나와요. 오세광. 오세강. 광. 강. 강 오세강. 네. 아 이게 본명. 네. 어 오세. 저 할아버지 뻔. 44년생이면. 예. 네. 44년? 더 잘 될 수 있을까요? 78이나 되셨네. 네. 가실생 원숭이 때. 가실생. 어우, 78세나 되셔. 이분은 평생을 정말 이런 분이, 이런 배우가 있는지도 사람들은 까막까막 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진짜 평생 고생, 아휴, 눈물부터 나요. 평생 사신 거 보면 안 해본 거 없이 정말 끝까지 버텨보신 분 같은데 고생 어떡하면 좋아. 제가 애동이라 이런 거 잘 컨트롤을 못해서 저희 아버지 나이신데 아버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평생 소원을 이루셨어요. 남들한테 내가 배우였다는 거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남들한테 내가 배우였다는 거 다 알리셨고 강한 임팩트를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나는 내 소원 다 이뤘다 하고 그냥 다 내려놓으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걱정할 게 없다 이런 것처럼 보이시는데 즐기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이 있을 거고 그냥 눈물만 나요. 이분을 보면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아? 왜 울어요? 그냥 잘 하시리라고 제가 잘 되시리라고 제가 기도 많이 드릴게요.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앞으로 더 글쎄요 78이나 되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셔서 더 많은 본보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열심히 한눈을 파신 분이니까 열심히 하시다 보면 되리라는 거 고맙고 응원합니다.